시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기호 1번 임태희와 함께 걱정 없는 나라. 제가 세터민이고 그런 것 때문에 아 정치인이 이렇게 딱딱한 사람만은 아니구나, 아빠 같은 사람들도 있구나. 저에게 있어 임태희는 희망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임태희, 그는 믿음입니다. 화이팅! 저에게 임태희 실장님이란 새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임태희가 크나큰 자랑입니다. 임태희 의원은 상식과 합리입니다. 이 모든 신뢰를 담아 이제 걱정 없는 나라 임태희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한 달 임태희와 함께. 기호 1번 임태희. 기호 1번 임태희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배구협회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고 말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곳이 세계 배구대회가 자주 열리는 자리입니다. 이 성무영 시장님께서 아주 그 배구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이곳에서 이 배구대회가 자주 열립니다. 우리 올림픽에 나가 있는 여자 배구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브라질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배구는 사실 순위로는 거의 최하위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은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더 이상 지방이 아닙니다. 그동안 충청은 정치에서 늘 민심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침판으로 방향만 제시할 것이 아니고 그 방향대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임태희 안 했던 정치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역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보다 공천권자에게 관심을 썼던 눈치 보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단체의 장 그리고 기초의원님들 더 이상 공천권자 눈치 보지 않고 지역주민들께 일할 수 있도록 공천제도 폐지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의도 갈등이 지역정치를 갈라놓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태희는 세력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합리와 상식에 기초한 정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힘센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닙니다. 이제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제 정도가 이기는 정치를 저 임태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운행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당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일방주의다, 당이 사당화되었다, 민주정당으로 모습이 왜 그러냐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경선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국민들을 참여해서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들끼리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선은 사실상 결과가 뻔한 추대대회 아니냐 하는 시중의 지적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국민과 함께해야 하는 정당이 국민과 따로 떨어져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새누리당의 현실입니다. 제가 역사인식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문제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동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놓고 이대 지도자가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 이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라도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 제가 일관성으로 말씀드려온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임태희는 못 봤던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지난 50년간 우리는 당신들의 대통령, 그리고 그들만의 대통령을 모셔왔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모두의 대통령을 모시고 싶습니다. 더 이상 영남 대통령이다, 또 호남 대통령이다, 누구 지역의 특정 대통령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지역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이런 지역주의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역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는 세계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그런 통합의 정신으로 선거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권이 앞장서 주십시오. 저 임태희는 충청의 현안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세종시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당초에 저는 세종시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저는 수도는, 행정의 중심은 남북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1m를 가더라도 북쪽으로 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뜻을 받아 세종시 결정됐습니다. 이제 명품 도시로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의 비효율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책임 총리제를 운영해서 세종시로 옮기는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을 챙기게 하면 비효율 문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정은 행정부 혼자 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행정은 이제 민간과 함께 해야 합니다. 행정의 자료를 공개하고 행정부 공무원들이 민간인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하도록 머리를 짜야 합니다. 이제 세종시가 그 중심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 비즈니스 벨트, 충청권의 사업만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100년대계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 비즈니스의 벨트는 대한민국 성공입니다. 바로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대한민국의 창의력 있는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 자신들의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도록 만들어줍시다.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 대한민국의 100년을 먹어 살릴 성장 동력을 찾읍시다, 여러분.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정부 투자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민간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전당포식으로 경영하는 금융만 가지고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 성공시키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제 담보가 없더라도 기술만 보고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만 보고도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과학 비즈니스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한중 FTA가 지금 협상 시작됐습니다. 농민들이 많고 어민들이 많은 우리 충청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한미 FTA가 5m 파고라면 한중 FTA 10m 파고입니다. 50m 파고입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농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 한중 FTA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농민들에 대한 섬세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청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으면서 늘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충청권에서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방향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방향만 정하시는 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태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